여자친구 데리고 가는데 동아리 애들이 더 좋아해. 어, 얘 누구야 막 너무 재밌는데 이러면서 나 없는데 걔네들끼리 막 놀고 있고, 물론 여자애들끼리. 그러면은 이제 좋지. 형 이상형 있음? 이상형 있지. 외형적인 것보다 약간 추상적인, 사랑스러운, 귀여운. 그게 꼭 비주얼적으로 귀여울 필요는 없어. 얼굴은 섹시하게 생겼는데 성격이 귀엽다? 그냥 사람이 자체가 사랑스럽다? 그럼 돼. 그래, 누구처럼 지고지순 어쩌고 아니라서 다행이다. 죄송한데 옥신형이랑 이상형 거의 80-90% 겹칩니다. 외형적인 거랑 성격이랑 다. 심지어 마침 또 존나 웃긴 게, 나는 연상 좋아해. 근데 옥신형은 연하 좋아해. 그래서 겹쳐. 심지어 병민형은 24살부터가 괜찮대. 내 연상이면 24부터거든. 그니까 그냥 교집합이야. 아예 교집합이야. 병민형은 그냥 거의 의도하고 말한 건 아닌데 마침 교집합이고, 귀여운 사람 좋아하고. 병민형은 이제 담배 문신 이러면 그냥 아예 안 된다 이거잖아. 근데 나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남은 조금 관대한 게, 일단 내가 애초에 문신이 있기도 하고, 나는 여자가 문신이 있는 거 괜찮아요. 안 되는 건 이제 이레즈미. 막 여기 등에 용 두 마리 있고, 옆에 막 잉어 두 마리. 난 집에 어항 있는데 얘는 어깨에 어항 있는. 약간 이런 애들은 안 돼. 나랑 잘 맞는 사람이다? 담배 끊게 할 자신 있어. 나랑 성격이 잘 맞고 잘 지내고 이런 연애가 애초에 잘 맞는다. 그러면 분명 담배를 끊게 할 자신이 있어. 왜 자신이 있냐면은, 내가 옛날에 연애했을 때 담배 폈던 분이 있어. 그 사람 나 만나면서 끊었어. 나는 연애할 때 진짜 사랑을 깊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상대방도 그래야 되고 당연히. 그러면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나도 자연스럽게 하기 싫게 돼. 내가 진짜 술을 좋아하고 이러지만 상대방이 술 먹는 걸 진짜 싫어해. 그러면은 술을 아예 끊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진짜 필요할 때만 먹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지. 나도 상대방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내가 하는 행동 중에 싫어하는 게 있으면은 나도 끊을 자신이 있지.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면은 나도 모르게 끊게 되는 거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해로운 거 위주로. 운동하지마 이런 거는 애초에 상식에 벗어난 거잖아. 야, 너 운동 그만해. 근데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 너무 헬창이야. 너무 하루에 막 운동 6시간씩 해. 나 데이트하는데 갑자기 운동 가. 이러면 이제 야, 운동 좀 그만해. 이런 서운할 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하루에 뭐 1시간 정도 꾸준히 운동하는데 야, 너 운동 그만해. 너 몸 그만 좋아져도 돼. 너 운동할 시간이 남았나? 이건 이제 가스라이팅이고. 그건 있지. 상대방이 담배를 피면은 그렇게 반갑지는 않지. 근데 이제 그거야. 내가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사람 진짜 괜찮다. 근데 담배 펴? 나 나가리 이러진 않아. 한 번 더 고민할 수는 있지만 나가리는 아니야, 담배 때문에. 근데 이 사람 진짜 마음에 들어. 괜찮아. 근데 얘기 들었더니 등에 용 두 마리 있어. 아, 근데 진짜 내가 너무 좋아하면은, 이미 내가 너무 사랑에 빠져버리면 순간적으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지금 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용 두 마리 있으면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처럼 의미가 있는 타투나,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뭐 귀여운 타투, 뭐 여기에 막 무슨 캐릭터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좀 예술적인 그림의 타투, 이런 거면 전혀 상관없어. 난 문신이 싫다가 아니야. 나도 문신인데 뭐. 절대 상관없는데, 이레즈미는 학창시절에 담배 폈을 것 같고, 양아치였을 것 같고, 우리 집에 물고기 보러 갈래? 했더니 갑자기 가가지고 이제 옷 이렇게 싹 벗어. 그 다음에 등 포징해 이렇게. 어때? 예쁘지? 진심으로 무서울 것 같아. 보통 이제 한 20대 중반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어렸을 때 좀 양아치처럼 살았어도 정신 차리는 분들 많아요. 진짜로 진짜 사람이 바뀌는 경우도 많아. 본성이 착한데 그때 잠깐 친구들 잘못 만나서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선호하지 않아요. 담배 피면 양아치였을 거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있긴 하고, 그건 애초에 실제로 눈으로 봤잖아. 그건 빅데이터지. 내가 실제로 봤잖아. 담배 피는 애들이 양아치였던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근데 양아치 아닌 애들이 학창시절에 담배 피는 친구들도 있지. 근데 일단 그런 거 다 떠나서 내가 담배를 안 피는 거고, 그리고 이레즈미는 갑자기 내가 혼자 친구들 상관없이 나 오늘 혼자 등에다가 용문신 두 마리 해야지 하는 경우 절대 없거든. 하는 애들끼리 가서 멋있고 하니까 가서 하는 거야. 한번 이미 그런 애들이랑 어울렸다는 거지. 설령 걔네들이 담배 안 피고 착하게 살았어도 그럴 확률이 너무 적지. 일단은 그런 충동적인 일을 친구들끼리 어울리면서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질이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 이상형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자면은, 옛날에는 키 작은 사람 진짜 좋아했었는데, 키 작은 사람이 좋긴 해. 키 작은 사람 좋은데, 왜냐면 일단은 귀여우니까. 그리고 내가 키가 작으니까 그러면 뭔가 나보다 훨씬 더 작으면 더 귀엽고 이런 게 있겠지만은, 그리고 심지어 나는 원래 빈티지한 옷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빈티지한 옷을 입는 걸 좋아했었어. 근데 이제는 빈티지한 옷을 안 입어도 상관이 없어. 지금은 그냥 스타일만 좋으면 돼. 본인 스타일이 있다? 그럼 상관이 없어. 근데 빈티지 스타일은 키 작은 애들도 진짜 잘 어울려. 좀 이쁘장한 그런 옷들은 키 작은 사람보단 키 큰 사람이 좀 더 태가 나. 그건 내가 촬영 다니면서 느꼈어. 키 크고 마르면은 그 옷태가 너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매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옷핏 이런 거, 그런 게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그냥 나는 이제 키는 상관없고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 상관없어. 키 작아도 비율 좋으면은 뭐 상관없고.
아무튼 스타일 좋은 사람, 본인을 꾸밀 줄 아는, 자기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자기관리를 할 줄 알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웬만하면 담배문신 안 하고, 근데 이왕이면은 술을 조금 좋아하면 좋겠고, 근데 너무 좋아하면 안 돼. 나 엄지도 맨날 술 먹으러 다니고 그건 안 돼. 먹으면 먹지 타입이야. 뭐 누구야, 뭐 우리 오늘 술 먹을까? 그럼 아 나 먹으면 먹지 그럼 돼. 부침성이 좋아야 돼. 부침성이 좋으나 나랑은 본드가 붙어있는, 약간 다른 데로 떼어지진 않는, 나랑 같이 붙어야 돼. 붙을 거면은 동아리 회식을 가. 만약 거기 여자가 껴있어, 그럼 나도 가기 싫어지거든. 여자친구한테 나는 약간 걸리적거리는 일을 만드는 걸 나도 싫어하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 근데 만약에 여자친구가 부침성이 없어, 그럼 그 자리가 여자친구 때문에 재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자친구도 재밌어야 돼. 여자친구 데리고 가는데 동아리 애들이 더 좋아해. 어 얘 누구야, 막 너무 재밌는데 이러면서 나 없는데 걔네들끼리 막 놀고 있고, 물론 여자애들끼리. 그러면은 이제 좋지. 반대로 여자친구도 너무 남자애들이랑 막 친하고 이런 건 안 좋지만, 만약에 남자애들이랑 놀 거면은 나를 데리고 가야지. 그럼 나는 걔네들이랑 재밌게 놀 자신이 있어. 회식 자리 와서 그냥 잘 웃어주는 정도? 일단은 잘 웃어주고, 어느 정도 여자애들끼리의 그 대화들도 있잖아, 그런 거 좀 잘 맞고 하면 좋지. 되게 신나서 말한다. 조금 외롭니? 아니 난 좀 아싸 타입 좋아. 나는 근데 완전 아싸는 안 돼. 내가 옛날에 어떤 걸 보고 느꼈었냐면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 여자친구가 내가 여자애들이랑 노는 거 당연히 싫어하잖아. 나도 이제 조절조절 하는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여자랑 겹쳐서 뭐 회식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비즈니스적인 거나 뭐 예를 들면 나 리플 회식이나 이런 거야. 근데 만약에 그런 건 좀 안 좋아해. 그럼 내가 데리고 와서 같이 먹고 싶어 한단 말이야, 나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내향적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재미없어지고 나도 약간 부담 느끼게 되고, 그러면 여자친구도 부담 느끼게 되고. 그건 몇 번째야? 640번째. 아니야, 이런 적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런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사람을 봤어. 내 친구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여자친구가 되게 소심한 거야. 뭔가 나도 분위기 띄우고 약간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대학이 어렵기 때문에,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이왕이면 소개시켜줄 때 여자친구도 재밌으면 너무 좋지, 자랑스럽지. 그럼 빨리 집에 보내고 싶었던. 근데 또 집에 얘만 보낼 수 없잖아, 당연히. 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잘해야 돼. 맞아, 내향적이어도 사회생활 잘하면은 어느 정도 다 리액션 하고 하잖아. 사회생활을 잘하면 돼. 그냥 어딜 가나 예쁨 받는 애? 근데 그게 진짜 예뻐서 예쁨 받는 그거는 안 돼. 씨발 그건 안 돼. 진짜 예뻐가지고 막 남자들이 그건 안 돼. 근데 이제 어딜 가든 그냥 예의 바르고 뭐 그냥 너무 보기 좋네 하는 애들 있잖아. 그냥 할머니나 이제 엄마 아빠들이 좋아하는 그 예쁨, 그런 예쁨이 좋지. 정답 조강지처? 결국엔 조강지처. 지고지순. 또 뭐 있지? 현모양처? 이건 얘기하다 보니까 상세하게 들어가면 이제 나의 바람이고. 바람? 바램? 아무튼 남성분들 근데 다 공감하잖아. 어느 정도 요 정도까지는 갈 수 있잖아 이제. 오영서 해라.